안녕하세요. 이상계 박사님. 제가 몽골 환경관광부 장관 바트르트입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할 때 역사학과를 졸업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계 박사님의 징기스칸의 매력과 마력 책을 받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계 박사의 징기스칸 관련 책 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징기스칸 리더십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온 이상기 박사의 열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출판 기념회가 주한 몽골 대사관 회원으로 거행되는 점은 더욱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기 박사는 몽골 겸임 무관을 두 차례 역임하고 전역한 후 몽골 군립대학교에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몽골 전문가입니다. 김번 출판기념회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칭기스칸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해지고 한몽 위진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기 박사의 앞날의 행운 함께 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계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윤상현 의원입니다. 먼저 군산보 전문가이자 징기스칸 전문가로서 다양한 활동을 해오신 이상기 박사님의 징기스칸의 매력과 마력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출판 기념회 준비에 많은 수고를 해주신 황학수 준비위원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시다시피 징기스칸 세계 역사에서 가장 매력적인 인물 중 한 분으로 꼽힙니다. 그 이유는 징기스칸이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정복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남다른 포용 역할 리더십으로 조직과 국민을 지혜롭게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특히 징기스칸은 인재 등용에서 파격적이었는 적으로 만났다가 아군이 된 인물에게 중요한 역할을 맡기거나 가족 친지보다도 스스로 얻어낸 인재들을 더 신뢰하고 중용하는 등 폭넓은 리더십을 보였습니다. 인재를 채용할 때는 오직 능력과 충성 두 가지만 생각하였고 능력 있는 자는 출신을 불문하고 형제처럼 대하였습니다. 또한 정복 과정에서 얻은 권력과 재물을 부하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나누었으며 전사한 병사의 유가족까지 똑같이 챙기는 등 인재를 다루고 국민을 다스리는 왕도를 아는 지도자였습니다. 때문에 징기스칸의 부하들 중 배신하는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징기스칸의 한 부하는 그가 물을 가리키면 물에 뛰어들, 불을 가리키면 불에 뛰어들었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지금부터 800년 전 이처럼 사람에 대한 뛰어난 리더십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한 징기스칸의 매력과 마력이 과연 무엇인지 바로 이상기 박사님의 이 책을 통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이 구입하시고 읽어주셔서 이 시대 우리가 배워야 할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간이 없어 책 읽을 시간이 없다면 책을 꼭 안고 이상기 박사님 저자의 혼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 윤상현 징기스칸의 매력과 마력 출판 기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